손님들 입맛을 단번에 매료시킨 열무김치의 비결. 사장님의 손을 거쳐 캐스팅된 한눈에 봐도 푸릇한 열무. 싱싱하네. 지금 이 냉면 철이라 열무김치 담으려고 이렇게 한 30달에서 40달씩 해요. 한 번씩 할 때. 이틀에 한 번이요? 와. 이틀에 한 번 80kg에 육박하는 열무김치를 담근다는 냉면 왕. 시어머니도 나서서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데요. 함께 해온 세월만큼 손발도 척척 맞습니다. 지금 얘가 다 했는데 나는 이제 들르기. 그래도 아직은 어머님이 앞에서 저기 하셔야지 제가 또 뒤따라가고 그러지. 시어머니를 뒤따르는 며느리 뒤로 2년 전부터 손녀도 뒤따르고 있다는데요. 그런데 너무 말도 없이 일만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게요.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을 때가 많이 터져요. 엄마는 원래 옛날부터 하시던 분이고 저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안 받는 게 좀 많아요. 저는 뭘 하나를 바꾸고 싶어도 어머니가 어디 막 이렇게 놀러를 가시거나 집을 비울 때 그때 하나씩 바꿔 나갔었어요. 그래서 어머님이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.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나 봐요. 일단 내가 필요로 하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해버려요.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제가 아직은 샌드위치라 힘들어요. 열무 손질을 마치자 재료를 들고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주인장. 고추까지 손수 짊어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다고. 여기 어디예요? 네, 여기는 마늘을 전문으로 파는 집인데 저희가 이제 양파랑 이렇게 고추 같은 거 갈 때는 이 집에 와서 마늘이랑 같이 갈아가요. 직접 물에 불린 고추를 가져가 다지는 정성까지. 이틀에 한 번은 꼭 찾는다는데요. 일하기 싫을 때는 가끔 한 번씩 와서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아줌마 대신에 내가 누워있기도 해. 아줌마가 여기 앉아있어 그러고. 수고하세요. 그래, 가서 많이 팔아요. 네. 잠깐의 휴식을 뒤로 한 채 가게에서 직접 빻아온 고춧가루를 필두로 다진 마늘과 양파가 합세. 이어서 찹쌀풀까지 넣어주면 열무김치의 감칠맛을 더해줄 양념이 고운 빛깔을 드러내는데요. 초록빛의 열무와 운명적 만남을 성사시켜주니 손님들이 냉면보다 더 반한다는 열무김치 완성입니다. 양이 엄청 많아요. 이렇게 40단을 담아놔도 이틀이면 동이날 정도라는데요. 고화 캐스팅으로 꽉 채운 열무김치. 이야, 마치 한 편의 작품이네요. 작품. 흥미진진한 명장면은 지금부터 시작. 시원한 냉면과 아삭한 식감의 열무김치가 만나 극찬이 쏟아지며 흥행몰이하고 있다는데. 모두가 두 손 모아 폭풍 흡입으로 입안 가득 영접하니 먹는 소리부터 완벽합니다.